흰테이블에 이런 얼룩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연필 자국 같은 얼룩인데, 이거를 마요네즈로 지울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지워보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래요. 이게 엄청 많아.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아까 연필 자국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다 지워졌어. 완전 좋아. 오늘은 케일쌈이랑 강된장 같이 먹을 거예요. 미쳤네 진짜.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망원동 가서 혼자 원데이 클래스 듣는데 도자기 클래스 듣거든요. 근데 제가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 클래스는 진짜 많이 했는데 물레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물레 클래스를 들으러 가요. 그래서 가는 김에 혼자 밥도 먹고 그러고 오려고요. 갔다 올게요. 안녕. 그냥 편하게 막 해보시면 돼요. 네. 아, 제가
얼른 내려와. 내려와. 소스는 불닭 마요 해서 먹으려고요. 알아서 쓰는 후추 처음 사봐요.
지영이랑? 저 이번에 여름용 잠옷 샀어요. 코즈마. 제가 좋아하는 잠옷 브랜드인데 원래 3개 시켰는데 하나는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두 개만 일단 왔거든요. 짠! 이렇게 잠옷 입어봤는데 엄청 시원한 재질이에요. 제가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이런 재질을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편해. 그리고 제가 원피스 잠옷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원피스 잠옷을 두 개 사고 그다음에 상하이 잠옷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샀는데 그 원피스 잠옷은 아직 안 왔어요, 하나. 이거는 상하이 이렇게 세트 잠옷인데 밑에는 칠부고 위에는 이렇게 나시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란색 체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원래 원피스 잠옷만 사려고 하다가 이것도 사봤어요. 오늘 외출할 건데 제가 동대문에서 귀걸이 부자재 샀거든요. 귀걸이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려고요. 짠! 이렇게 목걸이 했는데 이 하트 모양 너무 예쁘죠?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어제 만든 팔찌. 팔찌도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귀엽다. 다 하트야.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오늘 친구랑 평양냉면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을밀대라고 진짜 유명한 곳인데 오늘 가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민했다가 그냥 약속했으니까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갔다 올게요. 안녕. 선생님. 하면서 맞아. 발짝 드립니다.